조금씩스러운데, 아니 저 오니까 그냥 그 어? 너무 싱싱하고 좋네요. 그렇죠. 갑시다. 이거 못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 물이야 지금이야 저. 아 이 물은 아, 굉장히 정수됐습니다. 아 정수된 물이야. 2011년에 예, 바다 아주 정수됐습니다. 여기 때문에 네? 이 식품에 사용되는 어. 이 자체는 완전 정수돼가지고. 자 요. 그리고 이 요거는 바다 해수입니다. 이게. 요 바다 이게 이게 바닷물 이게 해수라는 거예요. 예, 바다 해수를 정수인 예. 정수인들을 한 겁니다. 예. 이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예. 바다 해수입니다. 요 정수된 물이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물 좀 드셔보세요. 아 이거 완전 바닷물이네. 예. 예. 짭짤한데 이게. 예. 해수 정수된 거기 때문에 우리 아, 근안에서 예. 아주 예. 그 깊은 데서 예. 정수돼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이게 2011년에 방류해갖고 우리 근해까지 온 아, 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그 진한 거예요 이게. 정권의 홍위병 정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수조 속 바닷물까지 마시는 시호를 하고 있습니다. 햇짓 먹방에 이어 바닷물 먹방까지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먹방쇼로 호도하지 말고 국회 청문회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갑자기 왜 수족관 물을 드셔야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 저 성주 사드도 무슨 뭐 전자파에 뭐 튀긴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지금은 이거 무슨 그 후쿠시마 이 저기 방사선 방류수 가지고 또 국민을 튀기는 거 아니냐. 옛날에는 뭐 그 뭐 내송송 구멍탁인데 지금은 생선송송 뭐 회탁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여당이 퍼포먼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국무총리 보고 먹어라. 국무총리가 먹는다고 위험이 없어지거나 과학이 입증되는 거 아닌데 먹어라 먹어라 한 것도 민주당이고 지금 총궐기 하면서 지금 전자파에 튀기고 내 송송 구멍탁 보여주겠다고 그러는데 뭐 먹은 게가 예. 아니 뭐 왜 그런데 그 바닷물 조금 먹었다고 왜 그렇게 펄떡펄떡 뛰어요? 그러니까 광어보다 더 뜨시대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